자, 일단은 189번 질문 가볼게요. 질문 4개밖에 없네, 오늘은. 보자. X의 8제곱, X의 8제곱을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X를 X 더하기 2로 2분의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거는? 일단은 관계식 써달라는 거지. 그죠? X의 8제곱은요, X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QX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됐어? 2분의 1의 8제곱. 얘가 R1.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만약에 나머지를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머지 정리 써야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관계식을 쓰다가 나머지 R1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써야지 라는 생각이 또 안 들어, 갑자기. 그럴 수 있어. 그냥 R1이라고만 놓고 뭔가 풀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정확하게 잘 생각해야 돼. 나머지 정리 되게 중요하잖아. 그지? 자연스럽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궁금한 게 뭐였어? 궁금한 게 R2였는데, R2는 뭘까? Q 마이너스 2분의 1 리 R2 아닐까? 그지?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요거야, 요거. 그런데 있잖아, 여기다 x 대신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될 거야. 그죠?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쓴 이유 알겠지? 그냥, 근데 이거 마이너스 써줄게. 그냥 이렇게 써줄게. 됐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 수 없단 말이야, 현재 상황이. 그지? 나는 여기서 지금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그 값을 지금 난 현재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넘겨요, 그냥 이렇게. 오케이? 넘겨줍니다. 그럼 다시 봐봐. X의 8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가 돼? 8제곱.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2분의 1에 QX가 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관찰해보자. 이거 여전히 무슨 식? 항등식. 우변에 X 더하기 2분의 1이 있었어. 좌변에도 X 더하기 2분의 1이 있네요. 보이나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맞아요? 인수분해 되면 약분시켜줄 수 있겠네요. 걷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해 되나요? 오케이? 가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요거,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X에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 될 거고요. 그리고 X에 7제곱부터 시작하겠죠. 오케이? X의 6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을 겁니다. 더하기 X의 5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었을 겁니다. 쭉쭉쭉쭉.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6제곱이었을 거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이었을 겁니다. 얘가 좌변을 인수분해한 결과입니다. 합창식 써도 되긴 돼. 괜찮아. 똑같아, 결과는. 그냥 생각난 김에 이렇게 해본 거야. 합찰 쓰려면 몇 번 써야 돼? 한 번 하면 4되고, 한 번 더 하면 2되고, 한 번 더 해야 되지. 합창식 세 번 써야 되잖아, 그지? 그거랑 요거랑. 뭐 난이도 적인 면에서는 비슷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결과가. 다음!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뭐 해줄까? 약분해주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넣어볼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7제곱, 마이너스 2분의 7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7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7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7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R2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 마이너스 2분의 1에 7제곱이 몇 개 있었어? 8개 있었어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R1이 뭐였어? R1. R1. 이거 쓰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몇 개 있었어? 8개 있었어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나눠달래.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 7개, 여기 7개 나눠지니까 이거 하나 남을 거고, 그냥 마이너스 16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여기서 합차 공식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또 좀 더 좋아 보이네요. 물론, 답은 나옵니다. 합차 공식을 써도 괜찮아요. 다음 넘어가서 몇 번이었죠? 93번. 93번 봅시다. 자, 다항식 x4제곱 더하기 n-1 x3제곱 더하기 추워요. 더하기 nx제곱 더하기 n-1의 x 더하기 1.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자연수의 n의 값을 fk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잘 봐봐, 얘들아. 요거 일단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나요? 안 돼요.
안 되게 생겼는데? 그죠? 약간 그렇... 안 되게 생겼어. 그죠? 4차 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한번 좀 유심히 좀 관찰을 해봤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네. 그지? 상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인다. 그지? 됐어요? 그러니까 관찰이야. 다 관찰이야. 딱 보는 거야. 계속. 어떤 거.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에 적용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만 쭉 계속 관찰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일단 X제곱을 묶겠죠? 맞아요? X제곱 묶을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써. X제곱분의 1 이렇게 쓸 거고요. 더하기 N-1에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X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얘를 이제 바꿀 거야. 뭘로 바꿀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꿀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해보자. 이제 여기는 얘를 뭐 T라고 놔도 되고 그냥 동그라미라고 놔도 되고 동그라미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될까요? 되나 봐봐. 되네. 얘가 N-2랑 1로 플러스 플러스 하면 얘가 되잖아. 마이너스 1을 안 썼어. 아... 안타깝다, 그지? 영혼이 없었어?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에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N-2가 되겠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하나는 이쪽으로 넘겨줄 거고 X 하나는 또 이쪽으로 넘겨줄 거야, 그죠? 결과가 X제곱 더하기 N-2의 X 더하기 1 이렇게 하나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 형태가 딱 어떤 형태야 지금? 이런 형태인데 K가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K가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네, 그지? 이거였네. 그럼 여긴 얘가 뭐가 돼야 돼? K가 돼야 돼. 이런 상황이야. 그죠? 그때 무슨 값을? n의 값을 이라고 했잖아. 지금 n-2가 k라고 했는데 그때 n값이 궁금한 거니까 n의 값은 뭐가 되겠어? k 더하기 2가 될 거야. 이걸 뭐라고 놓겠다? fk라고 놓겠다. 이런 얘기네요. 됐죠? 여기다 이제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10 넣고 그지? 우리는 시그마를 배운 사람들이야. 사실 시그마를 써도 되지만 이런 거는 그냥 1부터 2부터 다 넣어서 2부터 다 넣어서 생각해도 괜찮고 그죠? 등차수열의 합으로 해도 괜찮고 몇 차? N에 대한 K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 1차식은 뭐다?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의 합으로 해도 괜찮다. 그죠? 그죠? 그냥 다 더해도 괜찮다. 그죠?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우리 1부터 10까지 더한 게 얼마야? 55지. 55. 그지? 근데 여기서 이거 K 딱 떼고 그냥 플러스 2 하나 딱 떼놓고 이거 1부터, 아니 2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거 2부터 10까지면 이거 몇 개 있어? 9개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얘는 54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18이랑 더해서 답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눠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요. 다음. 99번. 자, 모든 실수 XN에서 두 2차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문제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거랑 이거는 다 뭐야? 이거랑 이건 다 뭐야? 항등식들이야. 그지? 항등식들이야. 그러니까 좌변, 우변이 똑같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 얘는 2차식 두 개 곱한 거잖아. 얘는 몇 차식이야? 4차식이지. 그럼 여기 얘를 뭐 하면? 인수분해하면? 그지? 여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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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4개로 쪼개질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1차, 2차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고, 등등등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2차, 2차 두 개, 두 개씩 골라서 하나 fx 주고 하나 gx 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 여기는 얘를 뭐 한다? 인수분해 한다. 그죠? x에 뭘 넣으면 되겠니, 일단? 마1 넣으면 돼요? 고마워요. 그러면 얘는 마일 놓고 한번 가볼게요. 4랑 0이랑 마이너스 11이랑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 얘를 마일 놓고 한번 가보자. 그럼 4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랑 4랑 뭐야? 마이너스 7. 7. 마이너스 2. 2. 빵. 이렇게 된다. 그치?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도와줘. 2. 오, 좋아요. 고마워요. 그럼 여기 얘가 4. 여기 얘가 8. 그럼 얘가 또 4. 얘가 또 8. 얘가 1. 얘가 2. 빵. 이렇게 된다. 그치?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저 다항식은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2와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지. 이건 지금 뭐야? 2x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그지? 이게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당하게 몇 개씩 골라서 두 개씩 골라서 fx를 줄 거고 gx를 줄 거거든. 그런데 다시 가족권으로 봐봐. 이게 가봐. fx에는 x 더하기 1이 들어가야 돼. 그지? gx에는 x-2가 들어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네 개가 지금 각각 fx랑 gx로 이렇게 나눠질 건데 fx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가만히 보니까 fx에는 무조건 x 더하기 1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건 x 더하기 1이 들어가야 돼. 여기는 x-2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얘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잖아. 그지? 하나씩. 근데 두 개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씩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2x 더하기 그렇죠? 그래서 fx, gx가 완성이 되고요. 2 넣고 3 넣고 빼버리면 답입니다. 이런 느낌. 별거 없죠? 좋습니다. 다음! 끝났나? 206번! 206번은 뭔가요? 아, 좀 싫다 이거는. 노가다죠 그냥? 노가다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아이고 진짜 싫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뭐 2의 6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6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2의 3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3제곱 플러스 1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또 2 마이너스 1에다가 뭐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해주고 2 더하기 1에다가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주고 다 쪼개가지고 숫자를 보면 첫 번째 거는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몇이에요? 7인가요? 그 다음에는 3이네요. 그 다음에는 4, 3이니 또? 4, 3. 그 다음에 여기지. 그 다음에 여기지. 30 아니지. 6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해달래? 3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얘로 나눠 떨어지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적당하게 잘 조합해가지고 뭘 만들어주면 되겠어? 3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자연수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1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잠깐만. 더 쪼개지니 이거? 65. 아, 5로 쪼개지는구나. 5 곱하기 13 이렇게 되니?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곱하면 39 되는 거고. 그지? 그럼 또 뭐 있니? 7, 5, 35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뭐 있어요? 두 개면 되겠지. 그지?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